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두 번째 동형물고사 마지막 강의고, 이제 27번부터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 마지막까지. 자, 27번 문제 함께 보죠. 27번입니다. 갑을병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비율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유물에 관한 이용 계열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1번. 갑은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A 토지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을은 A 토지의 제3자 명의로 경유된 원인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죠. 자, 이러한 제3자 명의에 경유된 원인물의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으므로, 을은 A토지의 제3자 명의로 경유된 원인물의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실제 지분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항상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갑을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분에 따라 A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 병의 지분위의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이 병, 근저당권은 병의 지분위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죠. 따라서 이 근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선 병의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A 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그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질문은 X고요. 병이 분할되더라도 여전히 근저당권은 목적물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5번, 갑을병 사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그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관리 방법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니까요. 28번입니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그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게된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환지처분, 두 번째, 원인행위 실효, 세 번째, 토지가 공인용입니다. 토지가 공인용이 예외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택가에서 시험에서 거기까지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지가 공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토지 공유자 중 이렇게 나오면 결론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이에요. 중간은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강제 경매에 있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냐? 강제 경매가 실시될 때예요. 다시 말하면 강제 경매의 청구가 있어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당시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여야 한다. X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기타 사이니까 언제 건물 있고 언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매매가 될 때.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강제 경매라면 강제 정매를 할 때죠. 대각대금을 완납할 때가 아닌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4번. 대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여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건물만 샀다면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졌으니까 양수인은 당연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굳이 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그럼 만약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9번.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신축할 때부터 남의 땅이죠. 신축할 때부터 토지 소유자 건물이 다르죠.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법정지상권이란 같았다가 달라져야 인정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7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상의 지역권은 설정 가능하고요. 2번. 요역지 불법 점유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을 거고.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토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수반해요. 자동으로 쫓아가요. 뭐 하지 않아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에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므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은 수반해서 쫓아갑니다.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한 승역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이 세 가지인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이 세 가지 권리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은 불가불성인데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이고 몇 명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5번.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자고 하네요. 옳은 거. 자, 기억.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우선 변제권이란 기억에 나와 있는 그거죠. 니은번. 전세권은 용익 물권자 성격과 담보 물권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한 경우. 그러면 이런 얘기죠. 땅이 예를 들어서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뭐가요?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에서 몇 번이 답인 거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세금 체납을 위한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결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뭐 압류든 저당권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다만 경매가 됐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만 유치권이 성립함이 되거든요. 따라서 경매 개시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아직 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채무에 뭐가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3번 매도인이 중도금만 바꿔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까지 일단 기억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 소유물이어야 돼요. 타인 소유물.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만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 잔금은 결국 매매대금 채권이죠.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매도인은 잔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보통 임차보증금이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요 3번 질문처럼 매매대금이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4번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저당권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서해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건물이 없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아니죠.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입니까?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데 건물이 없으면 유치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건물이 없다고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죠. 아주 문제가 마음에 듭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드시고 확실하게 기억해 드시고 특히 1번과 지금 4번을 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국위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일단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같이 양수할 수 있어요. 부정성수 가능 때문에. 또 저당권 이전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국위 등기를 했으니까 저당권 취득한 거죠. 따라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보다 늦죠.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나중에 뭐죠? 용익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예요. 일단 이 경우에는 경매가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괄 경매권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여야 하는 거죠.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다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중에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에 관한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와 함께 뭐 할 수 있습니까?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제가 지금 순간에 헷갈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요.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여야 된다. 따라서 토지 용익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지만 저당권 설정자가 그 후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니까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저처럼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3번,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뭐 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죠. 왜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따라서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저당권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에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이 미친다. X입니다. 저당권자는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압류가 없다면 과실 수취할 수 없고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5번은 X고 5번이 답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나와 있는 지문들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3번입니다.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요. 자, 일단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청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새로운 청약이고 또다시 청약자가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3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조건을 붙인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고 연착된 승낙도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X가 되네. 그럼 결국 원 세 가지죠.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요. 기존의 청약의 효과는 상실하고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4번입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설명한 다음기를 중 옳은 것은이죠. 자, 타인 소유는 매매죠. 전부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1번,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는 거죠. 부담하는 거죠. 자, 근데 못했어요. 못했다면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수인이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지만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손해배상 기준시는 매매계약 체결시이다, X고요. 5번,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 내 X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1년 6개월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악의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5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1번, 갑은 병에게도 차임을 청구할, 틀린 걸 썼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동의를 해줬으니까요. 2번, 병은 갑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지더라도, 요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될 의무는 을이 부담하는 것이지 갑이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병은 갑에게는 일단 권리가 없고요,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의무, 차임은 직접 지급해야 되지만 비용 상환은 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해야 되는 거죠. 3번, 을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관하여 을은 병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관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할 뿐 갑과 병 간에 직접 임대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과 을은 함부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갑과 을이 합의해지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과 을의 합의해지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질문은 X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6번입니다.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규정입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만 빼고요.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36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임의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임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1번,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연체 차임이 있어요. 연체 차임이 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냐면 임대인 마음이에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끝났다면 그동안 임차인이 내야 될 연체 차임 중 기타 채무는 임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 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채무를 뺀 나머지 보증금과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러면 종료된 거죠.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거잖아요. 따라서 뭐 그동안에 뭐 인도와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요 소송 비용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고요. 조심하시고 좀 기억해 주세요. 보증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깔지 말지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죠? 임차인이 차임책 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별대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있으므로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지급 명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 명령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 그죠? 지금 뭐냐면 이게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 가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의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연체차임 중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공제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돼요. 그죠? 근데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공제할지 말지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니까 임대인이 공제하겠다고 해야 비로소 공제가 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공제해달라고 까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은 틀린 거죠. 자, 계약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도 가능하고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3번 을은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을은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예요. 자,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첫째, 이행 착수 중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X고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되긴 하지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갑과 을사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는 약정했어요.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39번입니다. 수혜민의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위임계약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수혜민은 특별한 약증이 없으면 무상이죠.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보수는 후불,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받고요. 비용은 선불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전에 비용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0번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 보시면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을의 유가족에게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을이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번,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므로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2번, 공동불법행위를 하면 이 갑을 병은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거든요. 따라서 정은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어요. 책임 능력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심신상실 중에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 이거 범죄도 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범죄도 되고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 책임 능력 부정되지 않는 거죠. 5번, 갑이 을의 신체 자유 및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이의 손해에 대해서도, 왜요? 재산상 손해가 아닌 신체 자유에 대해서도 해쳤습니까? 이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재산이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손해를 가배했는데 갑이 가해 당시 그 행위 책임을 변식할 재능,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었죠. 그러면 이 갑은 행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인 거죠.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가요? 감독인인 친권자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40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끝났고요.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꼼꼼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아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